달러 인덱스입니다. 92.13. 전일대비 0.3% 내려갔습니다. 가치가 내려갔다는 거고요. 유로화 가치는 현재 1유로당 1.191 약간 올라갔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10점이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영국의 파운드 화입니다. 1파운드당 영국과 그리고 유럽은 지네들 통화를 기준으로 삼죠. 기타 다른 통화들은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따라서 파운드와 1.34, 1.5%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꽤큰 폭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현재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1.1%나 급락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영란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조기 인상 얘기가 나왔다. 그러죠. 이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변수다 하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 1135원 정도, 뭐 긴축 문제 때문에 약간 높게 시작을 했죠. 원엔 환율도 1031원 정도에서 시작했던 건데요. 장중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현재 이들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이 장중 약 3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현재 일단 외환시장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5423, 0.0042 위안만큼 내렸습니다. 환율을 내렸다는 얘기는 절상됐다는 것인데요. 그 폭은 크지 않죠. 현재 3거래일 만에 0.06% 절상. 전체 추이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하게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는 추이,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값이 0.1%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인데요. 구리 가격이 또 떨어졌죠. 어제 3% 폭락한 후또 다시 0.7% 추가 하락하는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을 표시한 현재 일봉 차트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3연속, 3거래일 연속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 현재 일단 단기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 모습은 일단 최소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불편한 모습이라는 건데요. 현재 구리값만 떨어진 것이 아니죠. 니켈, 또 리튬 가격들도 모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된 유럽 및 기타 전 세계 광산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오 틴토도 그렇고요. 또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경우, BHP, 빌리턴, 발레 같은 이런 광산주들도 급락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은 오늘 우리나라 산업재, 화학주나 또는 현재 철강주들, 또한 비철금속주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과 상당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난 8월 달 산업 생산이 6.0%, 그 전달에 비해서도 또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도 상당 폭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그렇고, 지난 8월 달까지 고정자산 투자도 7.8%, 그 전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누적치가 8.3%였다는 건데요. 누적 계산한 수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지금 다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예상치 8.1%보다 더 낮은 7.8%를 기록했다는 것. 특별히 현재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도 SOC 투자가 물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7월 달까지는 16%였던 것이 한달 만에 11%대로. 역시 누적치입니다. 누적치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8월 달에 SOC 투자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라 할 정도로까지 현재 일단 그쪽 부분에 약간의 이상 증후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WTI 가격입니다. 49.89.
원자재 가격으로는 좀 다르죠. 1.2% 올라갔다는 건데요. 국제에너지기구 EIA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꾸준하게 전 세계 공급은 축소되는 쪽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는 것이고요. 사우디를 주축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의 원유 감축을 연장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사우디가 주축이 돼서 수출 쪽에 수출도 감축이 되는데 그 감축 효과가 별반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에 어느 정도 제동을 좀 걸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서 WTI 가격은 조만간 50달러대를 회복을 하고 안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비록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들의 주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 추이는 또 그와 관련된 마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는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의 쌀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 가격은 지난 3월 달, 현재 거의 50% 이상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마진이 그런 정도로 크게 증가를 해서 톤당 813불 정도의 현재 마진을 현재 지금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다는 건데, 아무래도 최근 미국의 허리케인 영향도 좀 있고요. 중국의 하반기 들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수요 기반이 그만큼 확충됐다는 것이죠.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 기초 유분 중 가장 중요한 에틸렌 가격이 최근 3개월 동안 급등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러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급락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장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건데, 관련 종목 순수 화학업체 롯데케미칼 및 대한유화, 이들과 LG화학 및 현재 한화케미칼의 주가 흐름이 약간 다르죠. 순수 화학업체로만 따지면 롯데케미칼 및 대한유화로 집약이 된다는 건데요. 이들의 지금 현재 현황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전 2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다만 이들은 순수 화학업체들이기 때문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장세로 봤을 때 유가라든가 또 중국과 상당히 현재 밀접하죠. 중국에 민감하고요. 또 지수, 종합지수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현재 유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 문제, 또 현재 지수 문제가 좀 남아있죠. 만약 이것이 어느 정도 이두 가지 남아있는 요소가 안정이 된다라고 확인된다면 다음 주 초에라도 당장 매수 기회가 될 소지가 높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